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순무와 무, 이렇게 먹었더니 암이 괴사되었습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많이 먹는, 또 먹을 수 있는 순무와 무가 가진 강력한 항암 능력, 암을 어떻게 죽이는 물질이 들어있는지, 이런 거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하루 2리터 습관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의십니다. 순무 뭐 지금도 시장에 가면 쉽게 구할 수 있는 식품이죠. 사진처럼 생겼습니다. 비타민 C와 글루코시놀레이트의 활약이라고 이 책의 저자는 이제 정의를 했는데요. 순무는 뿌리 부분에 항암 성분이 많습니다. 순무의 뿌리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 C가 풍부하기 때문인데요. 고혈압을 개선하는 칼륨과 이를 튼튼하게 하는 칼슘도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유채화에 속하는 순무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이 간 해독에 탁월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동물 실험에서는 암 억제 효과가 인정되었다라는 보고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암이 있으신 분들 순무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그 밖에 아밀라아제라는 녹말을 분해하는 효소도 많이 있어서 과식으로 인한 소화 불량을 개선시켜 줍니다. 순무는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잎까지 모두 먹기 때문인데요. 순무 잎은 녹황새 야채 일종으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간혹 뿌리만 먹고 잎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이 책의 저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무 잎에는 카로틴, 비타민 C, 식물 섬유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바뀌어서 면역력을 높임으로써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타민 C는 항산화 작용이 강해서 암과 노화를 예방하고 식물 섬유는 배변을 도와줍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 잎에는 농약이 많이 묻어 있을 수 있으므로 먹을 때잘 씻으셔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유기농 먹으면 좋겠죠. 그 순무는 어떻게 보관하느냐? 뿌리와 잎을 분리하고요. 물에 적신 신문지에 싸서 냉장 보관합니다. 그런데 이제 잎은 그렇게 오래 보관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순무 많이 사서 드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순무의 주요 영양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타민 C, 카로틴, 글루코시놀레이트 이렇게 세 가지가 주요 영양소인데요. 비타민 C는 면역력을 높이고 항산화 작용을 하고요. 카로틴은 면역력을 높여주고 글루코시놀레이트는 유채화 식물에 들어있는 매운맛 성분으로 항암 작용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영양소입니다. 두 번째는 무입니다. 무. 무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먹을 수 있는 식품 중 하나죠. 뭐 음식점에 가도 깍두기로 많이 나오기도 하고 또 치킨을 먹을 때도 치킨무. 그죠? 저도 무 굉장히 많이 먹고 많이 좋아하는데요. 이 무가 가진 매운맛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 무에는 다양한 소화 효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중 디아스타아제는 과식에 의한 명치스림과 소화 불량 예방을 개선해 준다고 합니다. 옥시다아제는 탄 육류나 생선의 발암 물질을 해독하는 작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걸 딱 보면서, 아, 그래서 설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기를 구워 먹을 때 쌈무를 먹는 건가? 이게 보통 이제 육류나 생선, 특히 고기 같은 거 우리나라 많이 구워서 먹잖아요? 당연히 탄게 생길 수밖에 없고, 탄 거를 제거한다고 해도 먹을 수밖에 없는데, 이때 무를 같이 먹어주면은, 무에 옥시다아제라는 성분이 이탄 육류나 생선의 발암 물질을 해독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기 드실 때 쌈무 많이 드시면 아주 좋은 효과를 볼수 있겠죠? 무의 매운맛 성분은 이소티오시아늄이라는 황화합물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간 해독 작용을 강화하여 암을 예방하고 혈전을 방지하며 살균 작용도 많이 합니다. 푸른 머리 쪽보다는 매운맛이 강한 뿌리 쪽에 더 많이 들어 있으니까요. 이 뿌리 쪽을
암을 특히 예방하시려는 분들, 암을 앓고 계신 분들은 이 매운맛이 강한 뿌리쪽, 우리나라는 뭐 깍두기로 많이 먹으니까 그 부분을 많이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암을 예방하고 혈전을 방지하고 살균 작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또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이 무에는요, 암을 괴사시키는 TNF를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이 데이큐 대학교 약학부 야마자키 마사토시 교수의 동물 실험에서 밝혀진 사실인데요. 이제 무즈 위로 떠오른 맑은 물을 실험용 쥐에게 주입을 합니다. 그랬더니 종양을 괴사시키는 TNF가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무즙에 있는 성분이 종양을 괴사시키는 TNF 성분을 증가시켜서 당연히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암 종양에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잎에는 체내에서 비타민 A로 바뀌는 카로틴과 비타민 C, 비타민 E가 풍부하고요. 항산화 작용에 강한 이 세 가지 비타민이 체내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암을 예방한다고 하니까요. 무는 정말 무도 마찬가지로 버릴 게 없습니다. 암을 앓고 계신 분들 무 많이 드시면 아주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무의 보관법. 무도 마찬가지로 뿌리와 잎을 분리하고요. 물에 적신 신문지에 따로 싸서 냉장 보관을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잎은 오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무. 사실 무가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먹긴 하지만 또 이제 이거를 무 주스로 만들어 먹으라는 게 이 책의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무 80g, 사과 100g, 귤 200g, 꿀 한 큰술을 통해서 만듭니다. 먼저 재료를 잘 씻어서 무는 적당한 크기로 잘라줍니다. 사과는 속씨를 제거하고요. 껍질을 반만 벗겨 적당한 크기로 잘라줍니다. 그 다음 귤은 과즙을 짜주고요. 그리고 주서에 갈아서 꿀을 넣고 잘 섞어주면은 맛있는 무 주스가 됩니다. 이게 또 욕심이 나다 보니까 무만 갈아서 무즙을 드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무즙을 먹었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무 주스를 갈아주셔서 초등학생 때인 것 같은데 먹었는데, 아, 그 무의 그 매운맛, 여기서 말한 매운맛이 굉장히 무즙에는 잘 드러납니다. 생으로 먹었을 때랑 완전 달라요. 그래서 이 무만 갈아서 무즙으로만 먹었을 때는 먹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 책의 저자도 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무주스를 만들려고 얘기한 것 같은데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귤이라든지 사과 같은 게 아마 그 무의 그 무즙에 먹기 어려운 부분들을 좀 먹기 좋게 만들어주지 않나 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무즙은 정말 먹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무주스 만들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결론, 순무와 무는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무의 매운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고요. 또 실험용 쥐에 무즙으로 떠오른 물을 주입하자 종양 괴사 인자인 TNF가 증가하는 실험도 이제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다행히 물을 먹기가 굉장히 쉽잖아요. 또 물을 이용한 다양한 또 요리들이 있으니까요. 무, 이런 성분을 또 알고 먹으면은 당연히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이런 성분 플러스 또 내가 이 물을 먹으면 내 종양이 사라지는, 내 종양이 죽는 종양 괴사 인자 TNF가 이제 증가한다. 이런 거 알고 먹으면은 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플라시보 이펙트라고 하죠. 그래서 이 내가 이 정신적인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암 치료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 알고 그 음식을 더 챙겨 먹으면은 당연히 그 효과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순무와 무라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고 친숙한 이제 식재료죠. 식재료를 가지고 이야기해 봤습니다. 암을 예방하고 암을 치료하시려는 분들은 이 순무와 무의 성분을 잘 알고 많이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